오늘은 시야가 뿌옇겠습니다. 밤사이 구름이 없이 맑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는데요. 또 전주와 김제, 익산에는 초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구름만 가끔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9.2도, 군산 8도, 김제 7.9도 보였고요. 내륙 상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무주 4.7도, 진안 4.8도, 장수 5도를 나타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9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인데요,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절기에 맞춰 추워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